화재 현장을 찾아가는 오늘 이새 이은주입니다. 저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오가는 대전역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? 지금 이곳에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미얀마 유학생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. 멀리 또 타국에 와서 얼마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실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미얀마에서 온 아웅이라고 합니다. 처음부터 유학생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. 제가 회사 생활을 4년 동안 했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졌으니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. 지금은 현재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. 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의 소식은 어떻게 잘 듣고 계세요? 한 몇 개월 전까지는, 한 두 달 전까지는 인터넷이 완전 통제당했는데 지금은 점점 풀려온 가군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좀 연락은 하는 건 이제는 어렵진 않아요. 현지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미디어나 소셜에 올라오는 그런 소식만 보고 우리가 좀 상황을 어느 정도 전달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도 직접 정말 깝깝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어떤 군경이 그 수사하러 왔대요. 네, 수사하러 왔대. 그때 저는 없었으니까 우리 가족 명부가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네 명인데 왜 큰 아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. 네, 그럼 해외에 갔다, 해외 일하러 갔다, 해외 어디 있는지, 네, 해외 어딘지,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네 필요도 없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뭐 저인 거 알면 부모님께도 가만히 좀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민주화 운동 그런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요.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. 네.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, 세 손가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네.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아, 네네. 하나는 자유입니다. 자유. 우리 민주화의 상징이죠. 하나는 평등이요. 네, 평등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의요. 이 손가락 다 모으면은 우리가 군부 독재,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그런 뜻인 거죠. 지금 오늘 제가 여기 그 다문화 카페인데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온 거예요. 네. 그럼 저도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겠어요? 아, 그럼요. 네. 이따가 가시면 아실 거예요. 네. 빨리 가볼까요? 네.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어서 그다음에 그 함께 부르는 노래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냥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. 미얀마는 사실은 우리 민족과 너무 닮아 있어요. 우리 민족이 아픔의 역사가 있듯이 미얀마도 아픔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평화로운 봄이 올 수 있도록 비가 와도 지금 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대전 지역에는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22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정말 마음을 너무 많이 울렸거든요. 타국에 와 있지만
고국에서 싸우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. 좌절하지 말고 힘내서 더 싸워달라.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나와서 하시는데 작은 힘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자리를 지켜주는 거지 같이 뭘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미얀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네,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친구분이랑 연결이 된 건가요? 네네네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지 좀 생생하게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으세요? 네네네 오 블로기산에 피벼그래서 내 피벼비바라 시계를 사리 르보 너? 어젯밤에는 어떤 친구가 남자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회사에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왔는데 거기 군인이 총으로 쏘고 예, 죽였다고 합니다. 네 시체도 그냥 내버려두고 갔다고 하네요. 네 이번에 회도 못 나네. 치라. 아도 니네버너 문화바이 마 문화 모닝을 안해 구체히 블로그산에 피자그래서 내일 피자를 막 시계를 사는 거 버너. 저희 친구분께 우리 한국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라고 좀 전해주시면요. 네, 아마 비어바래만 당구리는 말로네 두루. 저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꼭 도와주세요라고 부탁드립니다. 사실은 우리는 조금 힘이 좀 부족하니까 힘 있는 힘센 사람들이 억압하는 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니까 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뿐은 아니구나. 네,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격려에 저는 위로를 많이 얻어갑니다. 앞으로 꼭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를 좀 얻어내고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.